네, 오늘 하루 돌봄 교실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학교 알림 메시지를 받으신 학부모님들 계실 텐데요. 이 전국 초등학교 돌봄 전담사들이 오늘 하루 동안 파업을 벌입니다. 돌봄 교실 운영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방안이 이번 파업의 발단이라고 하는데요. 돌봄 전담사들은 지자체로의 이관을 반대하고 있고 반면에 교원단체는 찬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입장이 갈리는지 양측의 입장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돌봄 전담사 가운데 한 분입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의 최은희 정책부장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일단 파업은 오늘 하루만 벌이는 겁니까? 아, 일단 오늘 하루 파업은 경고성 파업이고요. 예. 저희가 한 2주 정도 대화의 시간을 충분히 교육당국에 주고 네. 저희의 또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2차, 3차 파업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네네. 지금 그 이 돌봄 전담사분들이 지자체로 이관되는 걸 반대한다고 들었는데요. 네네. 일단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은 교육청 소속으로 되어 있고요. 전담사분들이 예. 교육청 주관으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자체로 이관되면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아, 지자체로 이관되게 되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저희들의 고용, 그러니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현재로는 네, 저희가 전체적으로 시간제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네. 교육 공무 직원이라고 교육청 소속으로 신분이 그나마 안정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지자체로 이관되게 되면 예. 일단 신분이 불안해지고요. 또 이제 교육 재정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운영을 해야 하다 보니 예. 돌봄 교실의 질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그 두 가지 이제 좀 우려를 했으니까 좀만 더 들어가서 지금은 교육청 공무직으로 되어 있는데. 네네. 지자체로 이관이 된다면 이런 신분 보장이 거의 안 될 수 있다는 우려의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고장님? 아, 네네. 저희가 교육부하고 여러 차례 지금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네, 교육부에서 온종일 돌봄에 대한 이해 관계자별 입장이라는 자료를 조사를 했는데 각 이제 단체마다. 이 이해자별 찬성과 반대 입장을 조사한 게 있어요. 이게 어제 신문에도 나왔는데 예. 거기에 이제 민간위탁이라는 주제로 조사된 바에 의하면 지자체는 민간위탁을 찬성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자체로 넘어가게 되면 돌봄교실이 민간위탁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자체로 네네. 넘어갔다가 지자체가 다시 또 민간에 위탁을 줄 수가 네네네. 있다. 지금 지자체가 90% 이상을 지자체 사업은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많으니까요. 그 부분이 우려되는 거죠. 그러면 저 그 위탁자가 또 이제 어떤 뭐냐면 다시 이익을 남기려고 할 테니까. 그렇죠. 네네. 그럼 여기서 두 번째 그럼 돌봄의 질이 그래서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 이유는 저희가 또 통계청 지역 통계 총괄과에서 조사한 예. 지방자치단체 재정 자립도를 살펴봤는데요. 예.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는 45.2%에 불과해요. 네. 서울이 76.1%로 가장 높고요. 예. 대부분의 지자체는 40%, 50%대에 재정 자립도고 예. 특히 강원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는 20%의 재정 자립도예요. 재정이 돌봄교실 재정이 충분히 확보될지 그렇지 않을지가 불투명하다는 거죠. 이게 또 이제 지자체마다 이렇게 되면 또 천차만별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네네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서울시 중구 같은 경우는 네네. 이제 그 운영하고 있는 돌봄 시설이 있는데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고 하는 이 조사 결과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극히 일부분의 경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서울시 중구의 경우는 재정 자립도 굉장히 높고요. 네. 법인이 중구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세수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서 네, 지금 현재 5개의 지자체가 운영한 돌봄 교실에 예산 25억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년에. 예, 예. 근데 다른 지역에는 그만큼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보는 거죠, 저희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교원 단체 같은 경우는 좀 이따 연결을 할 텐데 네네. 지금 그 지자체 이관을 찬성을 하고 있고요.
찬성을 하고 있는지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제 학교 교사분들이 네네. 돌봄 지원 업무를 하면서 잔무가 많아진다는 점을 제기를 하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아, 네. 지금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국에 12,000명의 돌봄 전담사 중에서 86% 정도가 시간제 전담사예요. 4시간, 예. 5시간, 6시간. 예. 그렇다 보니 선생님들이 보육 업무 외에 행정 업무나 재반 업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요. 이런 구조 속에서 결국은 행정 업무를 교사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거든요. 여기에서 오는 갈등 때문에 지자체로 돌봄 교실은 다 나가야 된다. 교육과 보육은 분리되어야 된다라는 주장으로 지자체 이관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교원단체와 교육부와 저희들 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간으로 이제 해결을 해보자라는 협정은 찾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교육청이나 교육 예산을 편성하는 교육청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죠. 근데 좀 하나 궁금한 게 만약에 지자체로 이관이 되면 네. 돌봄 교실을 보통 학교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장소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교사들의 주장은 앞으로 장기간 뭐 기간을 두고서라도 지자체로 완전히 이관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현재로는 학교 공간은 제공을 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학교 내에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돼서 운영이 되다 보면 학교와 또 이제 돌봄 전담사와 학부모와 연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생기고 또 아이들의 안전 문제도 즉각적으로 대처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하나만 짧게 더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제가 돌봄 전담사분들이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일제로 전환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만약에 전일제로 전환이 된다면 교사들이 행정 업무를 지원해 주는 것은 다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저희는 행정 업무를 저희가 다 모두 하겠다라는 입장이에요. 이게 지자체 이관 이견은 굉장히 크거든요. 교사들과 저희들 간에 지자체 이관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크니까 그건 장기적으로 풀어가고 그럼 학교 현장의 갈등, 이 행정 업무에 관한 갈등은 단기간에 한번 풀어보자. 예산을 투입하면 할 수 있는 문제니까 풀어보자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전일제가 되면 교사들의 행정 업무를 저희들이 다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은희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조 정책부장이었고요. 자, 이번에